때문에 이렇게 보고 대열을 짜게 하면은 쉬운데 대학선으로 보면은 대열이 안 짜져요. 그쵸? 약간 조금 삐고 있죠? 아,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이쪽 망루 때 위험한데. 당장은 뭐 괜찮네요. 어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성이야? 들어가고 싶은데?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맛있겠다, 들어가자. 나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추가 붙기 전에. 같이 들어가서, 와봐. 내가 오른쪽으로 하고, 얘네가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많다. 왼쪽도 많다. 야, 그만 쏴! 어디서 추가가 오는 거야? 당장 추가는 안 오겠지. 추가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야, 잘 됐어. 잘 교환되고 있어. 너무 좋아. 허스칼 너무 좋아. 웬일로 바깥파냐? 드디어 허스칼의 간지를 보는 거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200화 다 돼가는데? 다 돼가진 않는구나. 150화 좀 넘지 않았나요? 이거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디야? 쟨 어디서 돼? 아, 저쪽에서 쟤? 아, 저쪽 끝에서 쟤? 중요하네. 나 너무 아파. 잘 잡아야겠다.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위험해. 위험해. 그냥 도도 사실, 교환 잘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그치. 머리 맞춰, 머리. 그치.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 됐어, 됐어. 좋아. 40, 18, 한명 죽고, 하. 그냥 들어가면 먹네? 좋아. 제레무스 살았나요? 살면은 동료 다 70이라서, 그냥 먹거든요? 돌진시키면 되지, 이거. 야, 성진영 왜 이렇게 극혐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캐릭터 쪽도 못 쓰지. 근데 입구 조금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자자자 취소. 취소 일로 와. 쏘고 들어가야 되네. 공병 보충도 많이 됐으니까. 저 방패 뚫을만 하거든요. 처음 쟤는 저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쪽으로 되고 이제 추가 병사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백스페이스요? 아, 그거 저기 가까이 있으면은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아, 가까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죽거나 저기 없어야 돼요. 아, 그거 탭키구나. 내 마우스에서 백스페이스가 어떤 키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미지. 저거. 잠깐만요. 이거요? 화소 뭐합니까? 잘 나오긴 하네? 괜찮네, 생각보다. 난, 안 눌러봤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생각하고 약간 다르네. 근데 약간 정신없다. 나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가끔 보면 괜찮긴 하겠다. 29. 들어가. 내가 보병 25죠? 들어가면 딱이네. 1대1 교환 이상 하겠지. 이제 뭐 그냥 두면 되나? 얘 7명, 아군 57명.
잡음? 몇 명이냐? 세 명. 아, 이거 마무리 볼때 좋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는 이런 화면 나올 줄 알았어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거슬려서. 화면에 나오네, 이렇게. 어, 이거 바로 다 먹겠는데. 어, 캐리지트 너무 똥인데. 뺏고 뺏기게 되면은 약간 더 세질 것 같고. 그 기회를 안 주면 되겠네. 아, 전 그래도 자주 보진 않을 것 같네요. 어느즈다크 두고 할마 때리는 건좀 그렇죠? 어, 저로 가자. 필드전도 다음에 기회하고 골. 절로 가는 병사가 칸산자르. 하, 저렇게 있다고 병사? 디스타 일단 먹어야지. 아, 백이어 들어갔네 노르드랑. 이제 혼합병사 때문에 들어갔죠. 이거 어제 먹어도 바로 뺏길 것 같고 동료가 와야지 저기 지켜지는 거거든요. 어, 이미 포위가 됐죠. 왕을 잡아야 돼. 네, 왕을 잡아야 됩니다. 왕 잡고 짜투리들은 그냥 죽이면 되기 때문에 왕이 문제인데 여기서 얘를 소비하는 것보다 왕을 그냥 한번 깨는 게 나을 거거든요. 여기 있다. 교환하고. 야, 너 능력치 왜 이렇게 좋냐? 유비라. 와, 어썸하네. 지금 궁병이 약간 좀 많은 조합이기 때문에 잘 타야 돼요. 산을 타야 돼요. 숲도 괜찮고, 일로 와봐. 언덕 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으로 가. 아, 여기서 잡자. 그치, 완벽한 진영이야. 야, 완벽해, 완벽해. 어떻게 완벽하냐? 돌진해봐. 그쪽으로 오지? 어. 어, 이 이상 완벽한 진영 없다. 야, 내가 쓸 자리가 좀 적긴 한데. 여기죠. 언덕을 잡고 싸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캐리지트니까. 야, 타고 내려오는 형식 싸울 것 같은데. 답도 없지, 그럼. 답도 없이. 언덕 타고 내려오려고 지금 언덕 위로 와서 오는데. 아, 답도 없지. 보병이 앞으로 가고 궁병이 뒤로 와야지, 바보들아. 어, 들어와야지. 어, 언덕 타면은 팍 떨어지거든요, 속도. 그쵸? 답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온다고? 왜? 왜? 뒤로 가, 뒤로 빼! 왜부터 거기서? 어, 더 붙어. 궁병 절대 못 때리지. 야,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진영이 있다니. 야, 공부 좀더 했어야지. 왕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왕이 공부를 했으면 이런 진영에서 안 싸웠지. 전투왕이야. 부하들만 잔뜩 끌고 무덤에 넣어버렸잖아. 이거지. 야, 비비지도 못할 병사들을 궁병 위주 보병 부대로 언덕에서 잡는 이게 게임이지. 그치, 역시 갓겜이야. 이런 게임 어딨겠어. 오랜만에 행복게임이구만. 추가 어딨냐? 빨리빨리 오라 그래. 다 썰어버리게. 아! 더럽게 아프네. 아, 원거리전 해도 우리가 이득이 아니군요. 역시 궁기병이 위험하긴 하네.
야, 궁기병 위험한데? 어, 궁기병 많은데? 어이씨. 궁기병으로 이걸? 나 측면 너무 아파.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 불편해. 빨리 이거 내가 누워도 괜찮은데 이진영이한테 좀 더 싸워야지. 그치 그치. 어, 너무 좋아. 초록색 바꿔도 너무 좋아. 얼마나 많냐? 위험한데 빨리 누워야 되는데 이거. 배틀 사이즈 때문에 추가 안 오나? 근데 이거 소수전 되면은 공기병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요. 어, 좋아요. 어느 선까지 하고 공성해도 되겠다. 아, 수성해서 6명 죽고 100명. 뭐 전부 상위병족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85명 남았네? 어, 많이 남았네? 병질이 어, 떨어졌네. 어, 병질 떨어졌네. 떨어졌으면 좋지. 회복하고 싸우죠. 어, 어차피 화평을 맺지 않는 한은 이득이니까. 아직도 어느 지역 안 뺏겼어? 짤짤이 오기 전에 한번 순찰 중이시다. 어,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둬도 이길 것 같은데. 우리 병사들이 오면은. 와, 안 와서 문제지. 총사령관에서 다 밀어버릴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근데 총사령관이 안 따라붙을 때가 있어서 그게 문제지. 예. 아, 어느 주다크는 먹혀됩니다. 이거는 미끼예요. 이걸 내주고 여기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세블라도 문제네. 세블라를 내가 따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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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씨, 합류했네. 진영도 애매한 데서 봐봐. 바로 달릴 건데 상대가 여기 언덕으로 가야 돼요. 제발 뚫려 있어라. 제발. 빨리 와, 빨리 와. 쏘지 마, 쏘지 마. 빨리 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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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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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로 와, 일로 와. 아, 지금 몇 끝인가 보다. 자, 이렇게 사격도 하고, 그치. 어, 전부 밀집시켜서, 어, 바리게이트로.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깎아내는 역할만 할 것 같아. 대구도 깎이고. 근데 궁기병이 많이 돌진해서 다행이다. 옆으로 빠지는 게 없죠. 내가 적당한 선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교환비만 하고 나가거든요. 방어하지 마. 그냥 한 명이라도 베고 죽자. 어, 애매하게 추가 왔을 때 싸우면은 손에 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 교환비 너무 씨. 너무 쓰레기잖아 너. 잠깐만 잠깐만. 추가 왔다. 추가 왔는데 뒤에서 싸는 형식으로 왔네. 아, 안 좋은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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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30명에서 50명. 어, 세블라가 20명? 응, 20명 정도? 어, 이번에 싸우면은 아씨. 아니 아니, 이번 거 잡혔으면은 박살나거든요? 잘됐어요. 저거 혼합병종이 먹은거죠? 들어가서. 아니면 단일로 먹은 것 같은데. 단일이면 어차피 수비수 적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30, 38, 30, 29, 45. 다 덤비면 하위병종 몇이야? 정해. 최고티어 없고. 최고티어 있고. 최고티어 맞네 얘는? 하위병종 이랑 최고트 두 개. 어, 진영 잡고 얘네까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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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65. 약한 거만 먹었네. 좋아. 아, 뭐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게임. 어, 괜찮네. 나는
처음에 알려준 사람이 이거 설정처럼 들어가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 그래서 설정이 이건 줄 알았죠. 그래서 게임 하다가 이 화면 뜨면은 이거 님들 보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걸렀었는데 백스페이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랬는데 괜찮네. 화면에 뜨는구나. 난 저기 모드에서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예. 예전에 모드에서 그 시프트 키를 고정으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 키를 누르면은 저게 보였어요. 아, 나 그래서 저 모드에만 있는 건 줄 알았지. 저 반대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 뭔 짓이야? 왜 이렇게 싸웠어? 뭉쳐. 가자. 아 이거 화평 맺거나 공격 오면 둘 다 곤란한데? 영주도 여러 명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명백하게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격을 전혀 안 해요. 아 공격을 전혀 안 해. 만약 내가 레스윈만 끌고 와도 이거 다 먹는데 내가 공격할 땅이 없으니까 레스윈 끌고 와야 되나? 나 왜 이렇게 나대는 거지? 나 구석에 박혀있을 시간인데? 나도 몰라. 나대고 싶어 오늘따라. 레슨 끌고 오면 짜잘한 거 먹지 말고 자동 돌리면 안 되고 병질로 가야 되는데 내 것만 있는 게 먹는 건 낫겠다. 왕만 잡으면 몰라도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낫겠네. 병질은 낮으니까. 일단은 풀어주고요. 땅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전하다. 왜? 우리가 더 센데. 와, 남아있다고? 이거 이기죠? 상위병주 있긴 한데 우리 쪽 상위가 더 많을 겁니다. 이기죠, 이거? 저렇게 온다. 여기서 대기하자. 저쪽 언덕에서 일단 한 번 활 쏘고 야, 잠깐만. 왜 그렇게 지정 짰어? 뒤로 빠지면서 잘 붙었죠? 미묘했어. 야, 마가 튼튼한 것 봐. 와, 소름. 압도적인 교환비. 렌샤징 하나 맞았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머, 얘가 왜 왔냐? 보용밖에 없네? 가서 밀어. 병사 다 꺼졌는데, 이 정도면? 언제든지 싸워도 이득 보겠는데. 전체랑 다 싸워도. 화평만 안 맺으면 돼. 다른데 전쟁 오거나. 드디어 나라 하나 없어지나? 드디어? 원래 소화단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시간상 생각하면은 너무 잘 버텼어. 내가 좀 살려주려고 게임 오래 하려고 붙들어 맨게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복구가 잘 돼서 한번 붙들었는데 용병으로 해서. 나라가 내정을 안 닦아놓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땅은 많은데 내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혼자 다 싸워야 되네. 도와주는 병사가 하나도 없어.
우리 반란 왕의 계승자가 너무 허접해. 이건 하드코어 모드, 자체 하드코어 모드. 뭐 원래 하드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돌아가서 가져오면 되죠. 여긴 뭐 손댈 거 없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쿠단 몰아냈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도시 하나 뺏고 성 하나 뺏긴 건데, 우리 안쪽을 채웠으니까 좀 좋게 생각해요. 쿠단도 됐을 테고. 특히 캐르지틀 지금 압박을 많이 해놔서 얘네가 따로 뺏길 게 없죠. 디스타 같은 것도 있고. 이쪽은 좀 위험하고, 여기를 일단 먹어야 되는데, 여기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와. 우리 영주들이. 그게 문제인데. 뭐, 할만하네요. 자, 뭐,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게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많이 즐겼습니다. 많이 한걸 비해 얻은 게 없지만, 뭐 좋아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